2시 방향 원팁 정도의 2분의 1 두께를 맞춰서 득점 더하고 이 가까이 공을 모아서 연속 득점을 한다. 이 배치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100%에 가깝게 만들고요. 평균적으로 3점 정도는 칠수 있어야 한다. 300점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의 능력은 갖춰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처럼 여기에 공이 모였죠? 이 배치는 이 빨간 공의 왼쪽을 맞히는 비껴치기를 칠 수도 있겠으나 제 예상에는 흰 공에 왼쪽 회전을 주고 부드럽게 치면 흰 공이 두 번째 빨간 공의 중심 또는 살짝 왼쪽에 가서 맞아서 이 빨간 공이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쪽 방향으로 조금 내려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묘하기 때문에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왼쪽 회전을 주고 약한 힘으로 쳐서 썩 좋진 않은데 아, 이런 부분에서 사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치도 이 공을 먼저 치거나 이 공을 먼저 쳐서 모을 방법이 별로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한 시도를 하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쳐서 멀리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기회가 생깁니다. 이 배치는 끌어치기로 치면 이 빨간 공은 여기, 여기, 여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득점을 하면 되겠습니다. 끌어쳐서 득점만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원쿠션으로 쳐야 되겠네요. 이 배치는 원쿠션으로 얘를 두 번째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기까지 보내야 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쳐서는 이 분리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당점을 내려서 치거나 두껍게 세게 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다음 배치가 좋아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득점 자체가 어려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이 배치는 그냥 딴 생각 하지 말고 득점 우선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당점은 3시보다 살짝 아래, 3시 30분 투팁의 당점으로 2분의 1보다는 좀 두꺼운 두께를 약간 빠른 속도로 쳐야 득점이 될것 같습니다. 이 공을 치는 방법은 조금 위험한 방법인 것 같네요. 내 공이 한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밀리는 각이기도 하고 재수 없으면 일로 빠질 수도 있고 밀려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3쿠션을 치시는 분이라면 대회전을 치면 거의 빠질 데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사구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 빨간 공에 왼쪽 얇은 두께 치면 이 방향으로 보내면 이 사이로 빠지지만 않으면 쉬운 득점이 될것 같은데 무회전으로 얇게 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무회전으로 얇은 두께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자, 이 배치는 원쿠션을 이용해서 치면 다음 배치도 좋을 것 같은데 내 공과 첫 번째 빨간 공은 이런 각도로 서 있고, 내 공은 여기에 맞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기울기라는 것은 한 칸, 두 칸, 세 칸, 세칸 조금 넘치죠. 그리고 내 공과 빨간 공도 완전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한 3분의 1칸 정도? 이것을 생각하면
합이 네칸 정도가 아니겠느냐. 네칸 기울기라는 것은 무회전 2분의 1로 치면 만들어지는 각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회전 없이 첫 번째 빨간 공의 왼쪽 2분의 1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진행 방향 쪽 미세한 느낌 팁 한번 주고 쳐보겠습니다. 이 배치는 좀 어렵지만 공 모으기 연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왼손으로 끌어치겠습니다. 오른손으로도 끌어칠 수는 있는데 왼손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끌어쳐 보겠습니다. 5시 방향 3팁으로 정면보다 살짝 왼쪽을 맞춰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빨간 공을 쳐서 이 방향으로 다시 오게 만드는 방법을 많이 쓸것 같은데, 2분의 1 두께 맞추면 빨간 공은 30도, 이것에 대해서 30도 벌어진 곳으로 가니까 아슬아슬하게 단쿠션 먼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치는 방법도 있고, 이 공을 비껴치기로 치는 방법도 있고, 이 공의 왼쪽을 원쿠션으로 맞추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 공을 비껴치기로 쳐서 다음 상황을 한번 끌어쳐서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만한지, 그런 배치가 나오는지 한번 기대를 하고 비껴치기 원쿠션을 쳐보겠습니다. 아, 좋진 않네요. 저는 신공이 요 정도 오면 다음에 끌어쳐서 공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자, 이 상황은 이거를 끌어치는 순간 다음 공은 없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이 공을 쳐야 되는데, 이 공을 쳐서 얘, 이 사이로 빠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쿠션을 먼저 쳐서 넣어치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걸칠 때는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흰 공이 여기에 맞고 이 빨간 공의 왼쪽에 맞으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목표 지점은 여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절반 지점은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의 대응이 되는 반대쪽 쿠션 지점은 여기네요. 여기에 맞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랬을 때 빨간 공에 왼쪽 맞고 넣어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쳐서, 아, 이거 쉽지 않네요. 사고 치면서 뱅크샷까지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공을 비껴치기 원쿠션으로 치겠습니다. 투쿠션으로 치려다가 키스가 먼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껴치기 원쿠션으로 그냥 치겠습니다. 이 벤치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맞고 여기를 향해서 와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이쪽으로 치는 건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원, 투, 투 쿠션 노려서 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맞고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들어가는 기울기 이거, 이렇게 나오는 기울기. 그러면 들어가는 기울기 이거는 한칸 기울기고, 요렇게 나오는 기울기는 두칸 기울기거든요. 그러니까 합이 셋이죠. 8등분한 것에 3. 무회전 8분의 3 맞추면 되겠습니다. 8분의 3이라는 것은 요 정도 겨량에서 치면 무회전 8분의 3 두께가 맞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원쿠션으로 친다면 쿠션에서 떨어진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곳을 향해서 무회전으로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되는데, 나는 회전을 주고 칠 것이라면 여기가 아니고 요 정도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빨간 공에 내 공의 왼쪽 회전 투팁 정도의 일반적인 회전을 주고 빨간 공의 왼쪽을 맞춰서 여기까지 보낸다 라고 생각하고 쳐보겠습니다. 빠지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데, 아, 완전히 돌아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연습해서 이 배치에서 평균 득점 3점 이상 만들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